자, 우리가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12장을 봤죠.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게 뭐죠? 사랑장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 사랑장을 공부를 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이 어려운 때 우리가 교회도 잘 못 나가고 여러 가지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사랑입니다. 사랑이란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았더니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는 거죠. 아끼는 마음이죠. 좋아하는, 그래서 귀중하게 아끼고 대접하는 그런 마음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화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굉장히 희귀한 혈액형을 가진 아이가 수술을 받기 위해서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혈액이 모자라서 생명이 위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혈액을 구하려 했지만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가족 중에 같은 혈액형이 있습니까? 그 말에 깜짝 놀란 우리 엄마 아빠는 동생을 찾아봤습니다. 얘야, 지금 형이 몹시 아프단다. 어쩌면 하늘나라에 갈지도 몰라. 좀 아프겠지만 너의 피를 형한테 나눠줄 수 없겠니? 물었습니다. 아이는 한참 동안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헌혈이 시작되고 자신의 피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물끄러미 쳐다보던 아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부모가 달랬고 드디어 헌혈이 끝나서 주사 바늘을 뺐습니다. 아이는 울음을 그친 후 눈을 감고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 끝났다. 일어나라. 근데 왜 눈을 감고 있니? 물었습니다. 하늘나라 갈 준비하고 있어요. 이 아이는 헌혈을 하면 죽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얘야, 그럼 너가 죽는 줄 알고 헌혈을 했니? 물었더니 아이는, 전 형이 좋거든요. 그 좋아하는 마음을, 내 생명을 주겠다고 작정을 하고 이렇게 헌혈을 하는 이 아이의 마음은 사랑이죠. 이렇게 사랑은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 성경 본문을 하나하나 보면서 짚어가면서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12절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제가 이번 시간에 이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나눌까 생각을 하다가 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눈다는 건 말씀을 나누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살지 못하잖아요. 그죠? 우리 모두가 다 같은 처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랑을 어떻게 전할까 생각하다가 오늘은 그냥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이 말씀의 뜻을 생각하고 풀어가면서 이 말씀을 오늘 나누고 싶네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풀 때 여러분들 조금 지루하지만 같이 함께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12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잖아요. 그런 상태를 거울로 보는 것 같이, 내가 거울로 내 얼굴을 보는 것 같이 우리 주님을 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희미하죠. 그러나 그때는, 이 그때는 언제죠?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을 대면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그때, 종말일 때. 자, 그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얼굴을 보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은 우리가 우리 주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온전히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아는 거죠?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는
우리가 주님을 만날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주님은 우리를 이미 온전히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온전히 알아요?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가 주님을 만나는 그때 어떻게 안다고요? 온전히 알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13절 보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믿음인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다는 이 믿음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동행하며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절대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바라보는 그 믿음이죠. 이 믿음은 어디에서 성취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을 만나면, 이 믿음은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믿음이죠. 그리고 소망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몸을 입고 저 영원한 곳에서 우리 주님과 영원히 사는 그때를 기대하고 바라보며 가슴 떨리게 사모하는 그 마음이 소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소망은 우리 주님 만날 때 성취가 돼요. 지금의 믿음 예, 없어도 이제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사랑은 지금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사랑의 표현이 예배로 나타나고 이 사랑으로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에 대한 이 사랑으로 우리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천국에서 우리 주님을 만날 때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동행할 때 그때도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뭐죠?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사랑은 지금도 유효하고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영원한 관계를 가지는 그 매개체가 또한 사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다 폐하지만 이 사랑은 지금도 필요하고 영원한 그곳에서도 영원히 있어지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중에 제일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사랑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를 아는 우리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행한대로 우리 주님께서 갚아주신 하나님께서 물어보시죠.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는가? 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느냐 물을 때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좀 자신이 없죠? 자, 우리가 좀 더 발전적으로 살기 위해서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라고 하는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찝어 말씀하시는 사랑은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쓰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은사가 많았습니다. 이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능을 주신 것을 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은사가 있죠. 병 고치는 은사, 기도하는 은사, 귀신 쫓는 은사, 찬양하는 은사, 예언의 은사. 이 은사를 주신 이유는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하여 갖게 되는 재능과 능력을 은사라고 하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이 은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야 기도하면 병이 낫고 기도하면 귀신이 물러가고 방언을 막 아주 소리 크게 하니까 그걸 보는 많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엄청 믿음 좋아 보이잖아요. 어쩜 보통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저런 능력과 은사가 저렇게 훌륭하게 많이 있을까 존경하게 되고 따르게 되고 그랬더니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파가 생기면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이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공짜로 주신 것은 그냥 갚아야지 되는 건데 이걸 가지고 자신을 자랑하기 시작하는 게 자신을 높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잘났다 하면서 서로 잘났다고 다투고 분쟁하고 싸우고 교회가 시끄러워요. 그리고 그거를 막 믿음 좋다고 이렇게 축혀주는 그런 분위기가 고린도 교회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바라보는 바울이 자, 그런 은사가 아무리 많아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사랑이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 우리 아까 읽은 1절에는 아무리 좋은 말을 할지라도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울리는 꽹과리와 마찬가지다. 아무리 자기의 재산을 털어서 구제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유익한 것이 아니다. 아무리 몸들여 봉사를 할지라도 사랑이 없이 하는 것은 다 헛것이다. 사랑으로 하는 모든 것이 제일 소중하다고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란 덕목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우리 오늘 말씀에서 그럼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 우리 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야, 여기에서 이제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적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성경 원문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 헬라어를 우리 한국말로 번역한 것이 한국 성경이고 중국어로 번역한 것이 중국어 성경이죠. 그래서 이 헬라어를 여기 4절에 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뒤에도 또 참는다는 얘기가 또 나와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참는다라고 번역을 같이 했지만 이 단어가 뜻하는 의미는 조금 달라요. 헬라어가 다르다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이 단어는 마크로투메이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불같이 성질을 내는 것과 된 반대 개념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불같이 화를 내고 싶어도 내지 않는 이 나에게 있는 모든 감정을 곳곳이 속속이 다 드러내면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참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불같이 화를 내고 이래요. 난 뒤끝 없다. 그리고 또 그래요. 아, 난 너 사랑한다. 그 사랑 아니죠.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랑은 그런 화를 안 내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막 성질대로 다 해놓고는 내가 성질이 좀 그렇지 뭐 그래도 난 너 사랑한다. 사랑이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온유하며 온유하면 다른 사람들을 사력 있게 대하고 부드럽고 온순하고 자비롭게 대하는 베푸는 것입니다. 왜 이 온유해야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온유하지 않고 날카로우면 그 날카로움은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죠. 그래서 사랑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의 표현되어지는 것이 사랑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 시기한다는 이 감정은, 그렇죠. 상대방과 나를 비교할 때 시기가 나오죠. 그렇죠. 자, 자랑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자, 상대방보다 내가 좀 우월한 것을 은근히 드러내는 게 자랑이고요. 자, 교만한 것은 상대방보다 내가 우월하다고 느끼는 것이 교만이잖아요. 자, 그래서요, 시기하는 것과 자랑하는 것과 교만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상대방과 나를 비교하는 마음이 있을 때 시기가 나와요. 상대방과 나를 비교할 때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은근히 얘기해요. 그러면 자랑이에요. 자랑 뭐예요? 여러분 어떤 거 자랑해요? 자식 자랑, 중국의 집산 자랑, 월급 많이 받는 자랑, 뭐 잘난 거, 내가 뭐 저 사람보다 좀 있다 하면 너 없지? 이게 아니라 나 이거 있어? 이게 자랑이죠. 은근히 하는 건데 그거는 상대방과 나를 비교할 때. 예, 그래서 나의 우월함을 느끼는 게 자랑, 교만이에요. 시기는요, 내가 상대방보다 없는 걸 느낄 때 그것을 가지고 비꼬는 감정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게 안 하는 게 사랑이래요. 그러므로 사랑은 상대방과 나를 비교하지 않는 게 비교하면 어쨌든 내 마음이 상하든 상대방이 상하든 상하게 돼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고 꼬집고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에요.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품어질 때 그것이 이런 것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 보세요. 사랑은 어떤 거요?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거, 불같이 화내지 않는 거예요.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과 비교하는 마음을 그쳐야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무례히 같이 읽죠.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자, 여기서 무례히 행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이제 꼴사나운 모습으로 행동하지 않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음엔 항상 상대방과 비교하면서 상대방을 뭔가 이렇게 좀 내려다보고 싶어하는, 내가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이 죄악된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서 그것을 표현하면 그건 사랑이 없는 거죠. 아까도 봤죠? 시기하는 거, 자랑하는 거, 교만한 거, 이거는 예, 자랑하고 교만하는 거, 그냥 나만 올려요. 그런데 업신여기는 거는 남을 깔아뭉개는 거잖아요. 남을 이렇게 한번 살짝 밟아주는 거죠. 그거 사랑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혹 그럴 때 없습니까? 이게 무례히 행하는 거예요. 무례히 행하는 건 다른 사람들을 좀, 아유 뭐 그거, 아우 중국에서나 그렇게 지지리든 못 살든 하찮은 사람이 한국 와서 돈 좀 벌었다고 막 좀 어쩌고. 우리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이렇게 한 번씩 확 밟아줄 것인가에 대한 마음이, 죄악된 마음이 항상 있어요. 그 마음으로 사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그게 없는 것이 사랑이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나의 유익을 구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참 이 사람 말을 잘해요. 이 사람 말을 하면 사람들이 다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설득을 하고 당하고, 또 이 사람 굉장히 친화력이 좋고 어디 가서 사람을 척척 자석에 세붙이듯이 사람을 척척척척 잘 붙이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있는 곳에는 이 사람을 좋아하고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항상 옆에 거덕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이 사람을 따르지 않고 약간 이 사람 성질을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어째 화가 나죠. 그러니까 자기가 사람을 끌어 잘 모으는 이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을 왕따를 시켜요. 그럼 이 공동체에는 와서 들으려면은 이 사람한테 왔다 당하면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사람 대접 못 받고 무시당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탁탁 찔림을 당하면서 편안하게 이 공동체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 깨닫잖아. 아, 내가 저 사람 마음을 건드렸더니 여기 들어올 수가 없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저 사람한테 굽어들어야죠. 그렇게 해서 자기의 가진 능력과 은사를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세우고 자기의 아승을 쌓고 자기의 무리를 만들어가면서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누구의 유익을 구했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될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가지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잘 해주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배척할 때 이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어떻게 하고 살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하나의 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자,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의 이속을 차리는 것 또한 이것에 해당합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성내지 아니하며, 이 성내다는 말은 성미가 까다로운, 흥분하기 쉬운, 모욕에 과민한 이런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자존심을 탁 건드리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성낸다고, 이렇게 성낸다는 단어로 헬라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떠세요? 일터에서 자존심 한번 딱 건드리면 한두 번 참다가 안 되면 어째요? 확 뒤집어버리고 나오죠. 성내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이요. 내가 얼마나 사람들한테 따뜻하게 잘해주고 내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데 이러면서 조금 자존심 건드리는 거 견디지 못하고 과민하게, 어? 나를 그래? 저 사람 날 무시해?
확 이렇게 나가면은 그 사람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랑이 없다. 말로만 사랑이 있다고 말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행동을 하는 자는 사랑이 없는 자다. 사랑은 이것을 하지 않는 자가 사랑하는 자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단어를 보시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 거죠. 이 악한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자신에게 자신의 인생에 평생에 있었던 안 좋은 일을 역사책에 기록하듯이 딱 적어놓고 맨날 며칠 날 누가 나한테 욕했지? 아, 누가 내 돈 빌려가 안 갚았지? 누가 사람들 뒤 앞에서 내 흉을 봤지? 뭐 이런 악하고 어려운 일들을 딱 적어놓고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려야 된대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래요. 과거에 이런 일 저런 일 어때요? 이제는 이 내리 속에서 다 씻어버리고 지워버리는 게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악한 생각들 여러분들 보세요. 나는 어떤 생각을 주로 많이 합니까? 아우, 내 팔자야. 이것도 악한 생각이에요. 자, 그걸 어떻게 해요? 버려야 돼요. 그 사랑은 우리가 남녀간의 사랑이래나 핑크빛, 분홍빛, 달달한 감정으로 표현하는 그런 달달한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런 감정적인 것도 사랑이죠. 그렇지만 그보다 더 우리가 습관된 행동,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 나에게 인격으로 형성되는 이런 모든 삶의 모습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 사랑 어렵죠. 이 사랑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고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갖춰야 될 가장 최고도의 인격의 경지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사랑한다 말씀하시지 마시고 내가 얼마나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이 사랑하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한 6절에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사랑의 집을 운영하면서 규칙이 있습니다. 술 마시면 안 되고요. 상대방에게 폭력을 쓰면 안 되고요. 공동체를 해치는 여러 가지 행동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뭐 우리는 밤에도 싸워가지고 코뼈가 부러지고 피가 나고 경찰이 오고 이런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도 이제 또 그런 형편이 있어서 그랬겠지. 화해하고 달래드리고 또 서로 잘 지내세요. 막 이제 이렇게 여러 번 지내다가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럼 이제 우리 여기 사랑의 집에서 나가십시오. 퇴실이에요, 퇴실. 그래서 나가게 된 우리 성도가 그래요. 이 교회가 사랑 교회라면서 왜 이래 사랑이 없냐고. 자기 나가라 한다고. 사랑으로 품어줘야지. 근데 사랑은 자, 뭘 기뻐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게 사랑이에요. 왜냐면 그 사람 때문에 피해를 보는 너무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이렇게 고쳐질 수 있는 너무나 많은 기회를 드렸는데 그 기회를 가지고 자기가 거기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있는 버릇대로 계속하게 돼서 공동체를 해치게 되면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런 불의를 처리하는 것이 또한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란 단어를 우리는 대충 알고 대충 적용한다. 오늘 성경에서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치리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을, 교회는 공동체를 해치는 자를 교회에서는 나가시오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자 하는 사랑의 표현인 것을 여러분들 또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치리돼서 나가시는 분들이 교회에서 사랑이 없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예, 진리를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주로 찾아봤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4절에서 6절까지. 자, 사랑은 어떤 거요? 오래 참고, 또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업신 여기는 거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또 뭐죠? 그 전에 아니 5절에 자,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습관에서 행동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달달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며 몸을 쳐서 복종하며 우리가 맺어가야 하는 삶의 열매, 인생의 열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것을 하지 말아야 하고요. 그러면 이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요? 우리 7절 보겠습니다. 예, 같이 읽어보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앞에서는 하지 말라 했는데 이제 7절부터는 해라 하는 거죠. 해야 되는 게 참는 거. 앞에 오래 참는 거와 이 참는 거는 단어가 다릅니다. 이 참는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테고인데요. 예, 덮어서 감추고 감싸주는 걸 말합니다. 이건 죄를 감싸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려운 점, 단점, 억울한 점, 이 사람이 해를 당할 것 같으면 이렇게 감싸주고 안아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럼 만약에요, 자, 이단이 우리에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 사람을 감싸주는 게 사랑입니까? 교회에다 신고하는 게 사랑입니까? 왜요? 어떤 단어 때문에? 어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게 사랑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떻게 저 사람 안면을 가지고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람 이단을 어떻게 드러내는가?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으로 공동체가 해를 입을 것을 생각하고 그 해를 막기 위하여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마음이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 어떤 사람들에게 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 슬을 감싸주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험담해요. 근데 우리는 죄성이 험담을 즐거워하잖아요. 같이 붙어서 삼삼오 앉아가지고 같이 험담하면 사랑이 아니에요.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에서 교회를 감싸주는 거예요. 그렇게 험담하는 사람한테 그러지 마라. 교회에서는 또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않는가? 교회를 변호하고 교회를 감싸주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을 막아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같이 붙어가지고 아이고 그러게 말이야 그러면서 목사님까지 같이 지도자를 험담합니다. 교회 지도자를 험담하는 것은 교회를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말 하셨어요?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원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부흥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바쳐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자를 선택해서 세워서 힘을 주고 지지하고 지원해 줍니다.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우리 성도된 우리는 목회자를 지지하고 위해서 기도해 주고 이렇게 군데군데 험담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동조하지 않고 교회를 감싸주고 교회를 위해주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란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한중사랑교회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우리 성도들의 사랑으로 한중사랑교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또 그렇게 대적하고 불만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 생기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안아줘야 돼요. 교회를 보호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족을 여러분들이 감싸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막 여러분들 가족을 지탄하고 이러면은 감싸주세요. 제가 요새 어떤 집사님을 보는데 그 남편이 정말 그 부인에게 힘들게 해요. 막 아프니까. 막 욕하고 스트레스 다 풀고 그래도 이제 그 집사님이 나 얘기하면서 그 사람 참 불쌍하죠. 왜 감싸주는 거죠? 그게 뭡니까? 사랑이죠. 그 사람 나한테 힘들게 하는 거 이해하는 거죠. 그 사람이 그럴만 하니까 그러죠. 그 사람 불쌍하잖아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 사람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야 우리 집사님 사랑이 대단하네. 먼저 가족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랑이란 단어는 누구한테 제일 많이 표현해야 되냐면은 가장 가까이 만나는 사랑 가족들에게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가끔 보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랑은 한두 번, 예, 핑크빛 감정처럼 한두 번 잠깐 하다 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하는 습관이에요. 행동이에요. 인격이에요. 삶의 모양이에요.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는 사랑으로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믿는 것은 우리 주님 믿고 쭉 가는 거죠. 여기서 바라는 것은 모든 것을 바란다는 것은 미래를 바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매여서 옛날에 어쩌고 저쩌고 한데 이제 옛날은 지나간 거 잊어버리시고 앞으로를 바라봐라 이런 뜻이에요. 모든 것을 바라며 앞을 바라봐라.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부부간에 힘든 거 견디시고요. 직분 감당한다고 힘들면 견디시고요. 그것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조금 힘들면 한다 못한다 하지 마시고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감당해야 되는 끝까지 견지하는 거, 이게 사랑이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은 예, 가끔 만나는 사람에게는 가끔씩 보여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우리 주님 앞에 보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랑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보여지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 고귀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며 우리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은 모든 인생 가운데 사랑을 표현하셨고 마지막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나의 생명을 주기까지 하는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닌 또 우리 주변의 생활 속에서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히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며 우리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나의 생활 속에 귀한 열매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묻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는지 저 이렇게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열매로 우리 주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